여러분 안녕하세요. 빵에 빠진 레이디 빵빠레입니다. 빵에 빠진 레이디 빵빠레입니다. 요즘에 왜 빵빠레 영상이 안 올라왔나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, 저는 사실 이제 쿠켓에서 PD로 일을 하고 있어서 빵빠레를 잠시 중단을 했었어요.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어쩌다 보니 어떻게 보면 또 시즌2인데 저번에 와플 콘텐츠가 굉장히 잘 됐잖아요. 그래서 그 약간 기념비적인 느낌으로다가 저번에 못 가봤던 와플집이나 최신 근황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볼게요. 빵 두께가 되게 얇아가지고 약간 바삭바삭한 식감이 되게 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배달을 시켜도 바삭바삭한 게 좀 제일 오래 가는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근데 와플대학 크림 특징이 미세한 설탕 입자 같은 게 되게 씹히거든요. 거기에다가 약간 토핑으로 지금 초코칩을 추가하니까 약간 오독오독 씹히면서 그 크림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름이 복잡하고 토핑의 가짓수가 그 와플 이름에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어요. 아, 맛있는데 너무 싫어. 누텔라랑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치즈케이크의 조합이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레오는 너무 약간 극강으로 너무 단 느낌이고, 그 초코크림이랑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치즈케이크랑 그렇게 막 엄청 심하게 달지도 않고 되게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와플인 것 같아요. 얘는 주문을 해가지고 여유를 부리면 안 돼요. 여전히 녹는 속도에 인간이 따라갈 수는 없다. 그러니까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되게 힘들어 보인다. 여기 이 와플의 시작은 충청권에서 시작을 했는데 SNS에서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서 약간 반응도 좋고, 서울에서는 이제 더 현대에서 네, 입점을 하게 됐습니다. 어쨌든 뚱뚱한 와플로는 이 와플이 더 현대에서는 제일 독보적인 것 같아요. 오, 되게 맛있어요. 오, 크림이 제일 부드러운 것 같아요. 제가 먹어봤던 와플집 중에서. 제가 생크림 맛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딱 느낌이 좋은 크림을 쓴다라는 게 느껴져요. 자체는 그렇게 막 단맛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삼합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와플 같아요. 진짜 맛있어요. 얇은 와플이랑 뚱뚱한 와플의 장점을 다 끌어모아서 그 중간점을 찾아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짱 맛있네. 너무 맛있다. 아, 여기가 진짜 제일 맛있어요. 맛있다. 체인점 빨리 많이 내주세요. 이제 넣으신 담배 해주세요.
오, 예쁘다. 커피 마마킨 두 번째 방문이 됐습니다. 저번에 여기서 찍었던 그 뚱아플이 제가 썸네일로 뽑았었다가 100만 뷰를 찍을 수 있는 키포인트가 여기 와플이 됐는데, 제가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지만 카페 마마킨만한 뚱아플은 못 본 것 같아요. 여기가 제일 크림 양도 굉장히 많고, 차라리 그냥 반 잘라가지고 깨물어 먹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저번에 진짜 약간 폭신폭신하고 빵 먹는 느낌이었는데, 저번보다는 약간 바삭바삭한 느낌이 큰 것 같아요. 좀 무겁고 느끼하다 보니까 혼자서 다 먹기엔 약간 좀 물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다 100% 꽉꽉꽉 생크림으로만 채워진 와플입니다. 오늘은 약간 좀 다른 와플도 궁금해서 체다 와플로 주문을 했습니다. 여기가 빵이 푹신푹신하고 질감이 있다 보니까 콘체다 와플을 아예 시켜서 먹으면 약간 브런치 먹는 느낌이 날 것 같아서. 이것도 약간 얌전하게 먹긴 글렀네요. 이거 잘라먹어야겠다. 오, 이거는 진짜, 진짜 식사 대용 와플. 이건 집에서도 진짜 쉽게 만들 수 있는 맛. 통조림 콩육수수에다가 마요네즈 많이 섞어가지고 간식? 식사 대용? 아침에? 브런치로? 먹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커피마마킨의 두꺼운 빵의 장점이 여기서 되게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너무 조심해야 될 게 거의 막 어머어머어머. 오, 뭔가 크림이 되게 그 약간 엔젤 점토 같은 가벼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엄청 막 진하고 느끼한 맛이 아니라 되게 깨끗한 우유크림의 맛인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확실히 로투스 뿌리니까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커피마마키는 빵이 되게 두꺼웠잖아요. 생크림 빵을 먹는 느낌이었는데, 여기는 와플이 상대적으로 얇아가지고 바삭바삭한 식감이 사는 그런 크림 많은 와플인 것 같습니다. 요즘에 한창 로제 떡볶이 유행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여기서 떡볶이랑 와플이랑 시켜서 같이 먹으면은 입안에서 약간 자동적으로 로제 와플이 되지 않을까. 그 옛날에 먹었던 그 고추장 떡볶이 양념의 맛. 그냥 너무 느끼하니까 떡볶이로 입가심하기 딱 좋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가성비도 좋고 약간 사이드로 하나 시켜서 같이 먹기는 좋은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와플을 먹었는데 벌써 이렇게 하루가 다 끝나버리고 말았네요. 오늘 지금 네 군데 와플 가게를 가서 와플 한번 먹어봤어요. 제 기준으로 제일 맛있었던 데는 그 더현대에서 먹었던 인와플이 진짜 제일 맛있었던 것 같고, 딱 그 옛날 와플이랑 그 요즘 뚱와플의 그 합의점을 찾은 듯한 느낌? 그래서 제일 맛있었던 것 같고, 약간 가성비 쪽으로 따지면 안 그래도 와플 대학이 제일 가성비로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 될 빵빨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리뷰를 해줬으면 좋겠는 빵집이나 또 궁금하신 빵이 있다면 댓글에다 적어주시면 제가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했고,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